소속사 없으면 온전히 우리만의 색깔 있는 앨범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성취를 낸 부분에 있어서 소속사의 지원 없이 밴드 자체의 역량만으로 이런 거를 이뤄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런 보람이.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도 이번에도 두 장짜리로 냈고 되게 긴 곡들로 우리 스타일에 잘 맞게 대중성은 높지만. 또 이제 소속사 없으면 앨범 발매 이후에 모든 활동 수익은 우리가 다 갖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의 날개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충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의 날개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김태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의 날개 베이시스트 전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의 날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문정민이라고 합니다. 데뷔 연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대표로 얘기를 하자면 2011년에 당시의 시대라는 EP로 데뷔를 했고요. 활동 횟수는 이제 12년 정도 지금 되고 있네요. 발매한 앨범 수는 정규 앨범 일단 두 장이고요. EP가 옛날 초기에 냈던 거두장 있고, 싱글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2014년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9월의 헬로 루키에 뽑힌 적이 있고, 그 이후에 2017년에 1집 의식의 흐름이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모던 록 음반 수상을 했고, 올해 앨범 부분에서는 노미네이트만 됐고요. 이번에 이제 함께 얘기할 2집 희망과 절망의 경계가 2022년 최우수 모던 록 음반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모던 록 노래에도 뭐 하나 올라갔는데, 그거는 뭐안 됐고요. 네, 요거는 대표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1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우주를 빗대서 마이크로, 매크로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하곤 했는데, 좀큰 의미의 우주를 이제 사람과 뭐 사람 사이의 인연이나 뭐 이런 걸 빗대서 표현을 했다면, 2집 희망과 절망의 경계는 그 우주나 이런 것들을 사람 내면의 세계 같은 것에 빗대가지고 자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 사람의 내면의 그뭐 생각과 사연들, 인연들 뭐 그런 것들을 여러 이제 경험과 뭐 그런 거에 얽혀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약간 희망적인 좋았던 기억들, 그다음에 절망적으로 좀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기억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담은 앨범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 서 있는 그 애매한 그 심정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애매한 심정을 표현해 보고 싶었던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은 제가 곡을 쓸때 앨범 작업 초기에는 음성 메모 같은 거를 저는 되게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악상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은 그때그때 녹음을 해뒀다가 그거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나 좋은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하는 편이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뭐 미디 작업이나 사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와가지고 그거를 멤버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했었는데, 2집 앨범 작업할 때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간단하게나마 코드 진행이나 뭐 송폼 이런 것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코드 시트를 만든 다음에 합주할 때 가지고 와가지고 멤버들과 함께 연주해보고 뭐 하면서 이제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곡은 뭐 초기에 제가 대부분 쓰지만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특히 2집은 멤버들과 함께 했고, 어떤 것들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딱 요렇게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딱히 그런 게 없어서 멤버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쳐보다가 좋은 걸로 이제 살려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 곡은 민규가 처음에 초안을 써왔던 곡이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떠오르는 모티브들을 계속 녹음도 많이 해놓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떠오르는 진행들을 막 치고 있었는데, 형이 좋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이거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집 앨범에서 마지막 곡 영원이란 노래는 민규가 처음에 베이스로 라인을 만들어 왔는데 4마디 정도 반복하는 그런 거였는데 느낌이 좋아서 제가 이거를 발전시켜 보자고 했고, 편곡적으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새로운 뭐 파트도 좀 만들기도 하고, 추후에 약간 후보정을 막 거쳐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규가 최초에 곡을 써왔던 그런 또 곡이 있습니다. 저희 합주는 시간제 렌탈 합주실에서 하고 있고요. 뭐, 한 시간에 얼마씩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합주를 하고 있고, 이 2집 앨범을 특히 작업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합주를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막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들 바쁘고, 그리고 다들 또저 빼고 다들 실력들이 더 괜찮아가지고, 바로 그냥 지역제에서 합주 많이 안 해도 뭐 괜찮게 돌아가니까 한 번씩만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합주를 했고요. 한번할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미디나 뭐 레코딩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앨범 작업 전에 제가 간단한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미디로 좀 표현해 놓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럼,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라인이나 이런 리듬으로 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막 라인 다 잡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합주 때 멤버들과 같이 만들어 가니까 초안 때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흐름만 알수 있을 정도로 느낌만 알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코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색채감이 있는 음악을 많이 하니까 뭐 신디사이저 패드 음원들이나 뭐 스트링이나 뭐 이런 유들을 은은하게 깔아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전에 그 정도 작업을 해놓고 그거는 사실 이제 멤버들과 함께 들으면서 막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저 혼자 이제 곡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만의 스케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 할 때는 이제 코드 시트 정도 함께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합주를 할때 합주하는 거가 이것저것 막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방금 쳤던 것도 생각 안 나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합주할 때 스케치 녹음을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그때도 음성 녹음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하나가 음성 녹음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할 텐데 이 애플워치가 바로 누르면 이제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합주 녹음? 어쨌든 뭐든 뭐 이것저것 쳐볼 때 스마트폰이든 뭐 스마트워치든 이런 걸로 바로바로 그냥 녹음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큐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 작업할 때 주로 쓰는 가상악기가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뭐딱 하나씩 얘기하자면 드럼은 이지 드러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툰트랙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지 드러머라는 거를 쓰고 있고요. 거기 나온 이제 확장팩들 중에 저희 음악이랑 좀 어울릴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쓰고 있고 베이스는 트릴리안이라고 하는 가상악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모도베이스라고 하는 거 조금 쓰고 있습니다. 모도베이스가 베이스 가상악기 중에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굉장히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하고 무료 버전도 있거든요. 무료 버전 누구나 받아 쓸수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디사이저 패드 작업할 때는 옴니스피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옴니스피어는 제가 그냥 가장 애정하는 가상악기여서 저희 음악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희 음악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음악 작업에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를 딱 얘기하자면 뭐 옴니스피어인 것 같아요. 이건 가격이 좀 비싸지만 색채감 있는 음악이나 공간감이나 느낌 있는 음악들 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은 하나쯤 꼭 구입해서 쓸만한 그런 가상악기인 것 같아요. 가사노트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글 쓰는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것저것 쓰는 게 많아가지고 뭐이 얘기 저 얘기 많이들 써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사를 옛날만큼 그렇게 평소에 글 써놓은 게 많이 없고 특히 2집 작업을 할 때는 레코딩이나 뭐곡 작업 중에 가사가 먼저 써있던 곡이 몇곡 없어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 2집은 공연에 거의 하지 않고 앨범에 최초로 이제 넣은 곡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만큼 저희가 사전에 뭐 공연을 위한 연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곡 주제나 뭐 가제 정도만 가지고 곡의 느낌을 이제 완성시키고 보컬 녹음이나 아니면 다른 파트 녹음 전에 그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가사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쓴 곡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컬 녹음 직전 전날에 가사가 완성된 곡도 있어요. 근데 급하게 쓸때좀 마음처럼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좀 닥치면 한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나름 그래도 만족스럽다고 하긴 그렇고 그냥 그럭저럭 가사가 나와서 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집은 사전에 미리 써놓았던 것보다는 곡 작업, 앨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써나갔다. 뭐, 그렇습니다. 그냥 가사노트, 나 말고 뭐글 쓰는 거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메모장에 조금씩 그런 거 없어? 오그라들어서 못 봐요, 근데. 없어? 넘어가, 그러네. 일단 드럼 보컬은 타이탄 스튜디오라는 데서 녹음을 했고요. 렌탈 녹음실이죠. 그래서 뭐몇 프로 이렇게 딱 지정해가지고 저희가 날짜를 잡고 녹음을 했고요. 정식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습니다. 드럼과 보컬은. 그리고 베이스 민규랑 이제 태봉이 기타랑 제 기타는 제 집에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작업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홈레코딩 방식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처음에 레코딩을 그냥 전부 좀 돈이 들더라도 렌탈 스튜디오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멤버들끼리 좀 상의를 해보고 그냥 베이스나 기타는 홈레코딩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작업실에서 녹음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퀄리티는 뭐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장소가 아닐까. 무슨 장소? 거리가 멀어서? 아. 원인, 인천에서 강동 거리만 가까웠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그게 좀 힘들었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 레코딩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진짜 서로 집들이 멀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드럼 같은 경우 일단은 세트 같은 경우는 녹음실에 있는 그게 아마 DW 모델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거였고 스네어는 이제 제 개인 스네어 소노 코트노드 아티스트 스네어를 썼고요. 그 스네어가 1집에도 썼고 이제 2집에도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심벌도 거기 스튜디오에 있는 걸로 썼죠. 스튜디오에 있는 심벌이 되게 좋은 메이커라서 그냥 스튜디오에 있는 심벌을 사용했습니다. 네. 차이나 있죠, 차이나. 아, 차이나. 차이나 심벌은 제 개인 이제 쓰고 있는 사비아에서 나온 홀리 차이나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뻗는 차이나 심벌을 사용했습니다. 페달은 뭐 제가 8년째 쓰고 있는 DW 9000 더블 트윈 페달을 쓰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좋은 페달입니다. 네. 2집 앨범에 녹음했던 기타가 한 대략 4대 정도 썼던 것 같고 주로 펜더랑 깁슨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곡마다 필요한 사운드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녹음은 좀 세세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마다 좀 기타를 다르게 썼던 것 같고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녹음할 땐 예전에는 좀 멀티 이펙터를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웃단 출력이 이제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입력을 해서 녹음하고 컨트롤하기가 편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2집 앨범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브 때 사용하는 페달보드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끝단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력하기 위해서만 따로 이제 이리듬이라는 이펙터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적은 크기에 아웃단을 스테레오 이제 밸런스드 아웃으로 좋은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는 장비를 사용을 했더니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게 나와서 굳이 다른 이제 고가의 멀티 이펙터를 쓰지 않고 페달보드를 그대로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2집 전 곡을 페달보드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는 일단은 라이브 때 많이 사용했던 이제 깁슨의 XS 커스텀이라는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이제 이 모델은 특이하게 이제 깁슨인데 이제 플로이드 로지가 달려서 일반적인 깁슨에서 하기 힘든 이제 연주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이한 모델이 있고 깁슨의 대표적인 모델인 이제 오구 히스토릭도 이제 한 두 곡 정도에 사용을 했고 좀 이제 발라드성의 이런 부드러운 소리가 필요한 노래 같은 경우에는 팬더 커스텀시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좀 그런 부드러운 소리를 연출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베이스는 켄 스미스라는 미국 브랜드의 BMT 엘리트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보통 재즈나 퓨전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락에서도 아주 좋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페달도 항상 공연 때 사용하는 페달 그대로 사용해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뭐 좀 저렴한 거 쓰고 있고요.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 있고요. 펜더 계열의 싱글 픽업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 곡 몇 곡 중에는 약간 좀 까랑까랑하고 좀 그나마 깁슨보다 명랑한 소리가 나야 되는 곡들이 몇 개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몇 곡에 잠깐 쓰려고 뭐 하나를 또 구입하는 게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은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 하나로 거의 퉁쳤고요. 그 다음에 폰을 나중에 그래서 믹싱할 때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좀 에디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깁슨 스튜디오에서 나는 소리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담긴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깁슨 느낌을 내는 곡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직접 레코딩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레코딩 엔지니어 역할을 했고요. 멤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작업실에 와서 녹음을 했으니까 드럼과 보컬은 이제 타이탄에서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번외고 직접 한 것들로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인터페이스는 RME Firebase UC를 쓰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 썼는데 고장도 안 나고 아주 괜찮아서 아직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큐베이스를 써서 녹음을 했고요. 그다음에 녹음할 때는 뭐 이펙터를 그렇게 막 세밀히 걸고 녹음을 하지는 않았어요. 각자 페달보드를 다 활용했었기 때문에 각자 페달보드에서 최대한 톤을 다 잡았고 기타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요. 뭐 저 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단한 그냥 뭐 컴프레서 정도만 그냥 걸고 리버브 같은 건 이제 좀 필요하면 이제 그런 거 조금 걸고 인풋 시뮬 이런 것들도 태봉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리듬 같은 거 이런 거 썼고 저 파트는 이제 없어서 앰프 시뮬 정도는 뭐 하나 걸고 했는데 제가 그때 썼던 거는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라는 회사에서 DJL 거 복학해서 나온 VH4라고 하는 약간 메탈용 앰프인데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앰프 시뮬 여러 회사들 거 가지고 다 대봤는데 다 해보고 막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그나마 괜찮게 나와서 이걸 활용해서 레코딩을 했었습니다.
밴드 사운드가 이제 공간계가 많이 들어가는 성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버브에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팅이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 이제 스트라이몬의 빅스카이라는 리버브와 이벤타이드의 H9이라는 멀티팩터를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섞어서도 쓰면서 이제 좀 다양한 리버브 질감을 내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컴프레서를 칼리76이라고 영국에서 만든 디 오리진 이펙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장비를 사용했고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크글라스의 B7K 울트라를 사용했는데 아주 질감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곡에서는 제가 코드를 쳐가지고 공간계를 좀 주려고 뉴네이버사의 쉬머 이펙터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음악 스타일 그렇다시피 이 기타 둘과 베이스에 페달보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대부분 걸고 녹음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쓴 건 많은데 그중에 사실 저는 이제 태봉이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건 이제 좀 빼고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태봉이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공간계 이펙터들 색채감을 내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것저것 또 많이 써봤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아까 민규가 방금 얘기한 뉴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웻이라고 하는 리버브를 이제 오랫동안 진짜 써왔고요. 그전엔 저도 스트라이몬 걸 썼었는데 스트라이몬은 좀 밝고 화사한 그런 느낌이라면 웻은 조금 중후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좀 어두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웻을 바꿔가지고 써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요. 정말 저는 어디 가서 항상 누가 리버브 얘기하면 무조건 웻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규가 얘기했던 그 쉬머도 저 똑같은 거 쓰는데 그거 이름이 세라핌이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나왔어요. 뉴네이버에서 나와가지고 일종의 리버브죠. 근데 리버브인데 쉬머에 더 특화돼가지고 스트라이몬 회사의 쉬머는 진짜 밝고 막 정말 그 천상의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세라핌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웜해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항상 물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할 때도 쓰고 공연 때도 쓰고 저희 그 이상의 날개 음악에서 제 파트만큼은 항상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공간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이런 스타일의 음악 색채감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강추하는 이펙터입니다. 저는 드라이브 걸었을 때도 심지어 걸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앨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난 게 2021년 3월이었나 4월? 그때 지금 끝났어요. 이제 보컬 녹음까지. 근데 그런 다 사연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이거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래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아이패드 활용해서 예전에는 제가 일지를 따로 썼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근데 아이패드에다가 제가 일지를 써와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20년 2월 18일 날 저희가 녹음을 처음 시작했는데 드럼 녹음에 쓴 게 6프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6프로 쓰는데 일자로 보면 4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4일이 바로 연속해서 4일이 아니라 뭐 2월 18일, 3월 4일, 3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베이스 녹음 다 하다가 5월 19일 날 드럼이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4일이지만 두 달 걸렸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소속사 없이 저 예산으로 이제 진행하던 밴드다 보니까 약간의 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프로당 30만 원에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거보단 더 비쌀 거예요. 6프로를 했으니까 1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드럼 녹음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는 보니까 6일이 걸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했어요. 다들 집도 좀 멀고 개인 일정이나 뭐 일들이 있고 하니까 바로바로 매일같이 와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들 맞춰가지고 2020년 3월에 처음 시작했는데 4월 했고 두 번 더 했고 하여튼 6월 달에 끝나서 이제 그것도 한 2, 3개월 걸렸는데 날짜로만 치면 6일이 걸렸습니다. 6번 와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근데 홈레코딩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자유롭게 써가지고 잘 될 때까지 계속 녹음하고 또 쉬엄쉬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0원 집에서 했기 때문에 빵원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 우리의 그냥 인건비 몸만 축냈다는 거 그 다음에 태봉이 기타는 2020년 7월 달에 녹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태봉이는 워낙 바빠가지고 그때 그리고 집도 제일 멀어가지고 오는데 힘도 들고 해가지고 한번 왔을 때 근데 하루 종일 하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7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8월에 잠깐 하고 해서 9월에 끝났는데 태봉이는 총 4번 왔습니다. 4회차 만에 끝났어요. 비용은
홍레코딩이가 없습니다. 영원. 그 다음에 이제 제 기타 파트인데, 제 기타 파트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게 왜냐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쳐오기 때문에 뭐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개인 시간을 그냥 활용해서 계속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단점이 계속해요. 녹음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계속 녹음하고 계속 또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한 9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환경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연이어서 뭐 2020년 7월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냥 쭈루룩쭈룩 해가지고 한 보름 이내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비용은 영원입니다. 앨범 믹싱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몇 군데 발견돼가지고 재녹음을 몇번한 적이 있어요. 태봉이도 재녹음한 게한개 정도 있고 저도 몇 개는 재녹음을 한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건 그냥 번외로 치고 그냥 딱 모여서 했던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컬 같은 경우는 8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20년에 2월 달에 녹음을 시작해가지고 그해 가을이나 겨울 가는 쯤에는 완성을 져서 발매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히 막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녹음 시간 잡는 것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역병이 도져가지고 그냥 다 어디 두문불출하는 그런 또 상황이 되고 분위기도 무슨 뭐 앨범 작업은커녕 발매도 그냥 되게 이렇게 숨이 다 죽어있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상의를 해서 올해 앨범을 내지 말고 앨범을 내년으로 미루자 해가지고 9월달 정도까지 저희가 앨범 작업을 녹음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보컬 녹음을 시작한 상황에서 보컬 녹음을 반 정도만 하고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앨범 작업 자체를 멈췄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1년 3월이 돼가지고 다시 녹음을 했고요. 보컬 녹음이 완전히 끝난 건 2021년 3월 말에 끝났습니다. 보컬은 타이탄 스튜디오 가서 4번에 걸쳐서 녹음했고요. 보컬은 이제 타이탄 스튜디오의 작은 부스를 활용해 녹음해서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해가지고 그 당시로 지금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프로당 20만 원 해가지고 5% 반 정도 써가지고 1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비용은 드럼 180만 원, 보컬 110만 원 해서 29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녹음할 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난뭐 힘들 게 있나? 오히려 태보에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나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장점은 뭐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뭔가 제약 없이 편하게 얘기 상의해 가면서 이제 녹음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좀더 편했던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일단은 녹음 장소까지 오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날짜 조율이라던가 뭔가 이제 이런 거 잡는 과정이 좀그 당시는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선생님, 홈레코딩의 장점은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제일 큰 장점 같고, 아쉬운 점은 사실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진짜 막 엄청 비싼 전문 장비, 렉 같은 거랑 막 써서 하면 사실 물론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겠지만, 근데 감안하고 할 만한 것 같아요, 홈레코딩. 충분한 퀄리티도 나와주는 것 같고,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게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주하는 입장에서 부담도 더 적고, 왜냐면은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편한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비슷한 얘기들인데 일단 장점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힘들었던 점. 다들 바쁘고 개인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일정 맞추는 거. 제가 있는 곳이 강동구인데 태봉이 같은 것도 인천이다 보니까 거의 지방 오는 수준으로 이제 와야 돼가지고 지역이 멀다 보니 그게 힘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레코딩 엔지니어 역할을 이제 했다 보니까 멤버들은 각자 자기 파트만 녹음하면 끝인데 저는 모든 레코딩 현장에 항상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부담감, 어떤 압박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녹음할 때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저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 실수한 거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체크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바짝 이제 정신 차리고 연주하는 거 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보컬과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죠. 비용. 스튜디오 비용이 아무래도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또 일어나니까 홈레코딩 하면 좋은 게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고, 녹음실에서 녹음하면 환경은 좋지만 이제 비용이 좀 크게 나간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았던 점은 이제 시간이죠. 시간을 정말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 쉬엄쉬엄도 할수 있고, 뭘좀 먹어가면서도 할수 있고, 하다못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와서 또 쳐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녹음실 같은 경우는 딱 시간이 뭐 3시간이나 뭐 2프로 하면 6시간 뭐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으면 심적으로 좀 마음이 쫓기는 것도 있고, 저는 기타랑 보컬이랑 두 개를 녹음하다 보니 기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녹음이 되는데, 보컬이 정신적인 그 쫓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시간은 계속 가는데 목은 아파오고 노래는 안 불러지고 그게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홈레코딩으로 했으니까 그냥 정말 자유롭게 제가 되는 시간에 새벽에도 할수 있고 아침에도 할수 있고 밤에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홈레코딩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홈레코딩을 더 많이 활용하는 걸전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희 앨범은 녹음실 홈레코딩 두 개를 다 했지만 특히 기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앰프와 그런 걸 쓰는 장점 물론 있겠지만 민규도 얘기했듯이 그거보다도 자유로운 시간과 좀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믹싱은 제가 직접 이제 진행을 했고요. 믹싱도 아시겠지만 레코딩 비용보다 훨씬 더 들죠, 믹싱 비용이. 사실 그래서 믹싱을 밴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또는 진 찬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뭐 진행한다면 어쨌든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믹싱 작업을 앨범 레코딩이 워낙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연기도 되고 해가지고 2020년에 바짝 하려다가 못하고 넘어가서 2021년 넘어가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하게 가믹싱이나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멤버들한테 올려놓고 이제 체크를 한 편인데 그 2021년 여름쯤 됐었나? 그때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가믹싱을 끝낸 상태에서 한 번씩 쭉 들어보면서 각자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거 반영해가지고 제가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큐베이스를 사용했고요. 플러그인 이펙터 같은 경우는 남들 많이 쓰는 그런 거 많이 활용했어요. 일단 남들이 많이 쓰는 걸 얘기 먼저 하자면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 MC77이라고 1176 컴프 스타일인데 퍼플 오디오사에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드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거 다 썼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나 보컬 같은 경우는 LA2A 방식 컴프레서를 썼고요. 그다음에 채널 스트립은 원래 뭐 니브나 SSL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좀 특이하게 해보려고 새롭게 포커스라이트 SC라고 하는 그 채널 스트립이 있어요. 사실 밴드 믹싱 하기 전에 이전에 한 번도 안 썼고 솔직히 이 이후에도 한 번도 안 쓰고 있는데 이때 그냥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컬 작업할 때뭐 하나 추천하자면 저는 맥이라고 읽어야 되나? MAAG라고 하는 회사에 EQ4라고 있는데 저는 보컬 때는 이거 항상 꼭 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공간계가 좀 중요하니까 믹싱할 때 제가 주력으로 항상 쓰는 게 딜레이는 에코보이라고 하는 거 썼고요. 사운드 토이 회사에. 리버브는 총세 가지를 활용했는데 각자 뭐 악기들 녹음하면서 리버브를 걸고 녹음한 것들도 있는데 믹싱 때또 하나의 통일성과 아니면 좀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음악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이 많이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쓴게 사운드 토이의 리틀 플레이트라고 플레이트 리버브류는 이거 썼고요. 그다음에 블랙홀이라고 이벤타이드 회사에서 그 H9의 시리즈 중에 있는 그 블랙홀 리버브 썼고 요게 약간 메인 리버브처럼 썼고요. 기타에는 그 뉴네이버에서 그 웻이라고 하는 그 페달보드에 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게 플러그인 이펙터로 나온 게 있어서 그 웻도 간간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녹음한 거에 비해서 앨범에는 공간계가 좀더 촉촉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레코딩 후에 믹싱 작업만 진짜 제대로 딱 마음 먹고 믹싱 작업해서 이제 끝내야지라고 생각된 거는 앨범 발매를 앞두고 한두달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그때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였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정말 그 피폐한 삶을 살면서 밤낮 없는 그 하도 음악을 들으면서 믹싱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아, 너무 음악이 길고 너무 장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새벽쯤 되면 이제는, 아이씨, 뭐 어떻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혼미해질 정도로 했고, 한두달 정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곡이 길어가지고, 한 곡이 뭐 남들 두곡 정도 되는 길이니까. 그런데, 에디팅 같은 경우까지 포함했으면 사실은 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에디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레코딩을 많이 진행했다 보니까, 녹음하고 나서 에디팅을 제가 그때그때 좀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기타나 베이스, 뭐, 제 기타 파트는 미리미리 에디팅을 해놨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믹싱 작업 때 미리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줄인 편이죠. 직접 레코딩하고 직접 믹싱하고 하면 에디팅 시간을 미리미리 해놓을 수 있으니까 많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총한 2개월 정도 썼던 것 같고 대략적인 비용은 0원이죠. 0원인데 제가 거기를 이제 피폐한 삶으로 완전히 진짜 해 뜨면 자고 해 지면 일어나고 막 하면서 막 진짜 정신없이 해가지고 정신이 많이 혹사됐다는 거. 뭐요 정도? 요게 비용이라면 비용이네요. 피드백을 좀더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좀 스튜디오에서 맡기다 보면은 약간 좀 말하기 좀 거시기한 것도 있으니까 좀 멤버가 하다 보면 좀더 확실한 피드백을 줄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이렇게 적나라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실력이 그만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피드백이 왔으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막 약간 이런 거막 이제 이런 게또 있을 수 있죠.
제가 직접 했으니까 제가 느낀 점은 일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점점 하면 할수록 야, 씨, 이게 맞나? 이거 제대로 되고 있나?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한 7월 그때 이제 발매가 9월이었으니까 7월, 8월에 믹싱을 정말 바짝 했는데 8월쯤 됐을 때 정말 실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런 거 약간 느낀 거. 정신적으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상 하는 작업이 힘든 게 아니라 아씨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 또 기타를 전부 스테레오로 녹음하고 마지막 곡 영원 같은 경우는 민규가 쓴 거 막 공간계도 쓰고 해가지고 그거는 또 베이스를 세 트랙씩 녹음하고 막 이래가지고 트랙도 뭐가 이렇게 많은지 막 해갖고 하여튼 저도 뭔가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이전에 했던 믹싱 작업이나 뭐 타인의 작업을 해준 경험도 많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제 것들을 이 앨범 때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돈이 안 든 게 좋은 거죠. 제가 몸과 정신을 약간 또 시간을 약간 갈아 넣은 게 좀 비용이란 비용이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스터링도 이거 쭉 내가 얘기해야 되네. 마스터링도 직접 했죠. 네, 직접 했는데 이것도 멤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막 무조건 이거 무조건 내가 하겠어 이게 아니었고 저도 약간 반신반의 했거든요. 그랬는데 비용도 아끼고 또 피드백도 편하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비용 안 들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금은 제가 좀 정식으로 마스터링을 하려고 웨이브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제 쭉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됐는데 이 당시에는 2집 작업을 할 때는 큐베이스로 했어요. 그냥 믹싱을 했었기 때문에 큐베이스 프로젝트 하나, 마스터링을 위한 프로젝트 하나 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곡들 쭉 배치한 다음에 제가 했고요. 플러그인 이펙터 같은 거는 뭐 흔히들 많이 쓰는 거 썼어요. 오존 뭐 유명하니까 그런 거 쓰고 웨이브스 회사의 마세라티 GRP를 그 당시에는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플러그인 얼라인스에서 여러 가지 복각해서 나온 마스터링용 컴프나 마스터링용 EQ 등등을 썼는데 제가 이 당시에도 뭐 이렇게도 걸어보고 저렇게도 걸어보고 마스터링 체인을 여러 가지 해서 해봤는데 저희는 좀 조용한 부분에 음악이 나왔다가 갑자기 빵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런 다이내믹 레인지가 워낙에 격차가 커갖고 이제 음압을 많이 올리다 보면 그 다이내믹 레인지 격차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제가 이제 마스터링 최종쯤 한 번씩 보내 주면서 이게 낫냐 저게 낫냐 이제 했었는데 다 똑같이 이게 낫다로 얘기한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펙터를 많이 안 건 것들이었어요. 다들 똑같이 느낀 것도 그렇고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냥 마스터링 체인 이것저것 많이 걸어가지고 음압을 많이 과도하게 올리는 게 우리 음악에는 꼭 어울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연스러운 게 낫다 차라리 해가지고 그렇게 마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아버님 대략적인 마스터링 비용도 영원히 들었고 마스터링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뭐 하루 이틀? 근데 저희는 이제 곡도 길고 또 직접 하다 보면 또 그러잖아요. 아 조금 아쉬운데 다시 조금 수정하고 실제 스튜디오 갔으면 아, 돈 더 드릴 수 없으니까 야 이걸로 만족하자 이랬을 건데 직접 하니까 아 조금만 귀에 뭔가 좀 걸리면 계속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힘들었네. 아 누가 날 좀 말려줘야 되는데 들리면 또 수정하고 있어. 또 수정하고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게 일단은 정신적으로 어쨌든 그랬고 특히 이번에 이것도 DDP 파일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막 했어야 되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네, 저희 유통사는 미러블 뮤직이고요. 미러블 뮤직이 처음에 저희 데뷔 EP를 냈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저희가 앨범 발매가 9월 달에 발매를 했어요. 9월 7일에 이 집은 발매를 했는데 저희가 2020년에 발매하려고 했던 거를 내년에 발매하자 해서 2021년으로 계획을 잡고 3월쯤 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미러블 뮤직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더 일찍 발매할 수 있었어요. 한 5월? 빠르면 4월, 5월에도 발매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녹음 및 후반 작업을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좀 더 여유롭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7, 8월에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9월로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여유롭게 잡은 거예요. 6개월 전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고요. 앨범 디자인은 이제 팍의 김대인 씨, 대인이 형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팍의 1집을 보고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직접 그렸다고 하면서 너무 놀라서 또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같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또 음악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저런 의견도 잘 맞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앨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집 디자인할 때쯤 되면 부탁을 드리겠다라고 사전에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앨범명과 주제를 좀 구체화시키고 대인 형한테 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거를 한번 미팅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이제 경계라는 앨범명이 들어가니까 서로 흰색 검은색이 대비되는 그 경계와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 좋겠다.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제가 이제 레퍼런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몇 장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딱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수묵화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인 형이 바로 뒀더니 아 알겠다고 바로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시안이 바로 하루 만에 그냥 굉장히 이런 거 일처리가 빠른 형이어가지고 하루 만에 시안이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원래 이 형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디지털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수묵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직접 종이에다가 붓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떠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앨범 디자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딱히 얘기한 건 없었는데 알아서 대인이 형이 이제 그려준 것도 있고요. 이번 앨범 이 집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어서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프레싱 업체는 엠테크라고 하는 데를 가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1집 때도 엠테크였고 2집도 엠테크였는데 엠테크는 뭐 홍대 쪽에서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는 곳이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엠테크는 홈페이지도 없고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해도 전화번호도 안 나와요. 정말 말로 그냥 듣고 물어 가서 이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1집 때 그때는 이제 속사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게 돼가지고 그런 연락처나 아니면 이제 미팅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가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홍대 앞에서 활동을 한다면 엠테크가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일처리도 빠르고 하여튼 되게 좋아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많은 뮤지션들이 엠테크에서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프레싱은 700장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보통 요즘에 500장 많이 하는데 왜 700장 했지 근데? 기대를 안고. 혹시 모르니까. 사실 500장 하는 거나 700장 하는 거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1000장 한다 해도 500장과 1000장 차이가 그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진 않아요. 뭐 이거는 이제 진행해본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저희가 700장 한 거는 이제 200장은 비매로 활용을 하고 500장만 판매용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500장을 하면 200장 비매하고 300장만 판매용으로 쓰려니까 왠지 모르게 부족할 것 같은데 300장 판매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해서 저희가 700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견적서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약 200만 원 전후로 나왔어요. 저희는 다른 뮤지션들의 앨범에 비하면은 일단 거의 두 배로 많이 나왔습니다. 비용이. 왜냐하면 저희는 앨범이 두 장짜리. 그러니까 알판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알판 자체 비용이 두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팩으로 저희는 디지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종이 재질. 네. 디지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듀얼 케이스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물론 안에는 플라스틱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겉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EP 데뷔했을 때부터 고수하고 있는 책 같은 느낌? 종이 재질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도 종이 재질이 좋다. 플라스틱 이거 맨날 깨지고 약간 좀 흔해 보이고 하니까 하던 대로 저희는 EP부터 똑같은 그런 재질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재질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들은 비용을 아끼시려면 듀얼 케이스로 하셔야 돼요. 100만 원도 안 나와요. 막.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종이 재질이었다는 것과 앨범이 두 장짜리였다는 것 이것 때문에 비용이 일단은 많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저희를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좀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지가 이제 비용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속지가 종이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500장, 700장 이렇게 되면 그 종이가 천정부지로 많이 제작을 하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어쨌든 프레싱 비용을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속지를 그냥 한 장, 두 장, 진짜 간단하게 접이식으로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12페이지였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또 비용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가 인터뷰를 위해서 한번 세봤어요. 6편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한지 몰랐어요. 근데 2집 앨범에 들어간 곡 중에 6편을 했어요. 일단 20살, 인간실격, 향, 푸른봄, 일루션,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둔촌동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제목이 길어서 다 얘기하긴 그렇고 어쨌든 저희는 줄여서 어느 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인간실격이랑 향이라는 곡은 싱글 때 뮤직비디오 작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하는 셈이고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순수하게 새로 작업한 건 4편이 됩니다. 20살이랑 어느 날은 실제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실격은 그때 이제
김보설 작가가 아는 분을 통해서 뭐 부토라고 하는 무용을 사람이 춤을 추고 거기에다가 디지털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이제 입혀가지고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이거는 예술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강추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어쨌든 인간 실격은 그런 식으로 사람이 춤을 춘 걸 촬영하고 그거를 디지털로 다시 드로잉을 한 그런 방식이고요. 향 같은 경우는 옛날 싱글 때는 실사 촬영한 게 있는데 이번 앨범 때는 그냥 그거 안 쓰고 향 하나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거 뮤비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은. 그냥 향만 계속 이제 이렇게 연기가 나플라플로 하는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했고. 푸른 봄의 이제 뮤직비디오는 우리가 곡을 만들 때 이제 가제가 청춘송이었는데 이게 뮤직비디오를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제가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친구랑 여행 갔을 때 찍었던 그 8mm 홈비디오 카메라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진짜 옛날 20, 30년 전 막 그런 느낌 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 뭐 푸른봄 딱히 어떻게 뮤직비디오 할 수도 없고 뭐 할 건덕지가 없으니 이거로라도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원래 촬영했던 뭐 여행 영상을 그냥 재편집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게 둔촌동에 관련된 거여서 제가 둔촌동 가가지고 김벌이랑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스마트폰이랑 김벌 들고 와가지고 횡단보도 막 건너면서 여러 번 여기 왔다 갔다가 하면서 찍어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만들었고 일루션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플러스 실제 촬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촬영 방식도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그림 드로잉 방식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심의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이번 뮤직비디오는 안 받았어요. 심의가 뭐 아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앨범을 내기 전에 뮤직비디오는 사전 심의 제도죠. 그런데 저희가 1집 때도 심의도 받아보고 싱글 때도 심의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개인이 심의를 받기 힘든 시대인데다가 대행을 다 맡겨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다 돈이고 우리가 무슨 뭐 어디 공중파나 어디에 뮤직비디오에 틀 일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뭐 돈 들여가지고 심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심의 받으려다 보면은 심의에 맞춰서 또 촬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형 이상학적이거나 좀 정신없는 막 뮤직비디오 또는 막 이렇게 방송 타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바로 심의 불가 판정이나 막 거절 나오고 막 하니까 아예 뭐 15세, 19세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심의 불가를 받아버리면 돈은 돈대로 드리고 뭐 뮤직비디오는 결국 방송에 나올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번 저희 뮤직비디오는 단 하나도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튜브에 그냥 저희 채널이나 뭐 이런 데 올렸고요. 유통사 채널에도 이제 올렸는데 이제는 유통사 채널에서도 심의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는 안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심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스스로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 중에 어느 날이랑 푸른봄은 제가 이제 직접 어느 날은 제가 촬영하고 푸른봄은 되어 있던 거를 편집한 거 어쨌든 두 개는 제가 직접 한 거고 그러니까 비용이 뭐 전혀 들지 않은 거였고 향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냥 향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도 뭐 비용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친동생이 그냥 이제 간단하게 작업해 준 거였고요. 인간 실격은 싱글 작업할 때 그때 비용을 들여서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김보솔 작가가 저희 상실의 시대나 뭐 붉은 하늘이나 의식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 주었던 그런 이제 아주 그림 정말 잘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그림 느낌을요. 그래서 싱글로 먼저 냈을 때 부탁을 드려가지고 작업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앨범에 새로 작업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무살이랑 일루션이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서울 라이브에서 DIY 이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앨범이 이제 나오니까 뮤직비디오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뽑혀가지고 거기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두 개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감독님을 만났냐면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겠는데 이분 저분 이렇게 컨택을 계속 했는데 다들 바쁘고 소위 얘기하는 까였어요. 다 일정이 안 되고 뭐가 안 맞고 예산에 안 맞고 막 이런 다들 이렇게 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앨범 발매일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저희와 콜라보레이션을 함께할 뮤직비디오 감독님을 찾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작가분이나 뭐 감독님 등을 찾습니다 라고 공고를 냈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만나서 진행하면서 스무살은 원래 스무살도 제가 뭐 어느 날이나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대학로 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이 감독님께서 스무살도 직접 해보시겠다고 해가지고 대학로에 같이 가가지고 실사 촬영을 해가지고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뮤직비디오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작업이 또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전체 다해서 비용을 생각해 보자면은 200에서 250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서울문화재단을 쪽에서 아까 이제 뮤직비디오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받은 게 200만 원이었는데 그거에 반밖에 못 썼어요. 두편 중에 한 편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1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또 예전에 없던 시절에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가격 얘기하면 저희도 창피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진짜 많아요.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 해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했고, 제가 직접 한 거는 뭐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몸만 그냥 뭐 가갖고 했던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초기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2020년 2월에 드럼 녹음, 충훈이가 이제 타이탄 스튜디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총 작업 시간이 그러니까 발매가 2021년 9월에 됐으니까 1년하고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뭐 작업만 따지자면 2020년 가을부터 한 10월부터 그 다음에 2월 정도까지 쉬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10월, 11월, 12월, 5개월 정도 쉬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작업만 보면. 그렇다고 뭐 내내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니고 막 2주에 한번 만나서 녹음하고 뭐 3주에 한번 만나서 녹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띄엄띄엄 해가지고 정말 그 힘든 여건에서 어쨌든 시간 맞춰가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작업 시간이 그렇게 됐고요. 비용은 제가 이제 따져봤어요. 저도 이게 총비용이 그때그때 비용이 나가니까 총비용이 얼마였는지는 몰랐는데 대략 제가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이집 하는데. 그리고 저희는 그 공금 통장이 하나 있어서 멤버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거의 다 충당했고요. 개인적으로 각자 낸건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좀 특이하게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가 이제 합의를 본게 n분의 1로 투자하고 n분의 1로 분배받자. 이집 앨범 한해서. 그래서 저희는 공금 통장에 거의 뭐 2, 3년 정도 했었나? 회비를 거뒀습니다. 매달 회비를 거뒀어요. 다른 밴드들은 이렇게 한 밴드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목돈 모여있는 걸로 뭐 공연이나 페이나 이런 거 받는 걸로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밴드는 그냥 한 분이 그냥 목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도 뭐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예 n분의 1로 돈을 모으고, 분배도 n분의 1로 받자. 어차피 이제 공금 통장에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금 통장에 한 2년 됐나? 2년, 3년 모았나? 어느 정도 모았는지 모르겠어. 2년 모았네. 2년 모았나? 매달 한 모았습니다. 그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충분히 만들고, 그때그때 이제 비용 나갈 거 있으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공금 통장에 저희가 모은 돈 외에 공연 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이제 모아놨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회비를 모으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비용이 다들 고민일 거고, 앨범 작업 직접 하고 싶은데 다 돈이 문제죠. 다.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 우리도 생각보다 700만 원이나 든지 몰랐는데, 솔직히 이거보다 적게 든줄 알았는데, 저희는 믹싱, 마스터링, 레코딩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들었으니, 이거를 타인과 함께 했다면은 사실 뭐 돈천만 원 우습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이 정도 들었는데, 이거를 모으는 데 있어서 회비를 모아가면 한 번에 목돈 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때 매달 그냥 조금씩 십시 일반으로 그렇게 모여지게 돼가지고 나름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회비 모아가지고 한 앨범 작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이면 아무래도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의 타협을 본 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믹싱이나 마스터링을 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던가 뭐 그런 문제점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소속사 없이 밴드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오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 좀 전에 얘기한 뭐 비용 문제도 큰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멤버들이 음악 외에 그거에 대한 제반 관련되는 이제 모든 활동 비용들을 다 이제 알아서 해결하고 고민하고 했던 과정들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뭔가 한계점들이 있었던 것 같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보통 소속사가 있으면은 공연도 되게 공격적으로 막 만들어주고, 여기저기 홍보도 되게 뭐 소셜 같은 데에도 바이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비용까지도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비용이죠. 소속사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공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물론 그게 나중에 약간 조삼모사처럼 손익분기점 못 넘기면, 뭐, 분배를 못 받는, 수익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삼모사라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목돈이 당장 크게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이제 소속사가 있다는 건데, 소속사 없이 한다. 가장 먼저 우리 돈이 들어간다는 거, 계속 비용이 지출돼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어려웠던 점인 것 같고, 저희는 그걸 이제 회비를 걷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좀 충당을 했던 것 같고요. 지원 사업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뭐 지원 사업을, 앨범 지원 사업은 아니었지만, 뭐 공연 지원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페이 받은 거, 그런 것도 앨범 작업에 비용에 들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혼자 하다 보니,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건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의 한계를 약간 막 절실히 느낄 때 새벽에 자괴감 막 엄청 오고, 아씨 이거 못하겠는데 망했다 이제 계속 이런 생각 막들때 어디 뭐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음악이라는 게 약간 또 그런 작업들이 또 여러 명이 모여서 한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또 보장도 없거든요. 또 오히려 어떤 거는 또한 명이 총대 메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믹싱을 막 나눠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이제 자괴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거. 그래서 아 실력을 덜 늘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근데 그게 아무래도 성격이나 뭐 약간 음악적인 예민함? 이런 것 때문에 좀 꼼꼼하게 더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소속사 있다 보면 그 소속사에 아무래도 약간 위견이 있을 거고, 우리 멤버들과의 약간 위견 대립 어긋난 거, 거기서 또 약간의 충돌이 있을 거고요. 이제 이번에 소속사가 없으면 온전히 우리만의 색깔 있는 앨범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제 뭐 밴드가 이제 앨범을 만들고 이제 공연을 하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뭐 이제 부가적인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롯이 이제 밴드 안에서만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누고 결정을 하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보다 좀 심플하고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이 소속사 있을 때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의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이제 대중음악상 수상이나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성취를 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소속사의 지원 없이 밴드 자체의 어떤 역량만으로 이런 거를 이뤄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더 이제 그런 보람이 크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형들 말한 거랑 동감이고, 또 이제 소속사 없으면 이제 앨범 발매 이후에 모든 활동 수익은 우리가 다 갖게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람있고 의미있었던 일단은 자유도 이런 것 같아요. 자유롭다. 뭐 소속사에 있으면 저 소속사에 뭐 잠깐 있어봤지만 어느 정도 약간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터치도 들어올 수 있고 저는 뭐 앨범 디자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곡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왜 곡이 너무 길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터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우리끼리 하면 멤버들만 합의 보면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터치하는 게 없어서 그런 자유도.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주는 게 없다는 게안 좋게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저희는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도 이번에도 두 장짜리로 냈고 되게 긴 곡들로 우리 스타일에 잘 맞게 대중성은 높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의미 있었다고 하면은 회비 걷어가지고 했던 방식? 이런 것들도 저희만의 좀 방식이었는데 공금 통장에다가 매달 회비 꼬박꼬박 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돈 모으고 우리가 완전히 남의 손에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돈 모으고 비용 처리하고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뭔가 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점에서 그 얘기했는데 실력의 한계 느끼고 막 이랬는데 앨범 발매 후에 약간의 그런 성취감 같은 게좀 있죠. 말 그대로 등산 같은 걸로 비유하자면 정말 내 저질 체력으로 도저히 여기는 오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산인데 어떻게 꾸역꾸역 한발한발 가다 보니 언젠가 정상을 올랐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앨범 작업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힘들어서 이거 나 혼자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들 때, 어떻게 한발한발 꾸역꾸역 했더니만 앨범이 발매됐네? 이제 이렇게 성취감이 느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저 스스로 했다는 어떤 그런 보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태봉이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과정은 아니고 이제 결과지만, 낸 후에 이제 일이지만, 대중음악상에 어떻게 운 좋게 또 상을 또 받아가지고, 특히 민규 같은 경우 꼭 받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1집에 받았지만 민규는 그때 없었고 태봉이도 그때 없었을 때 잠깐 없었을 텐데 이 멤버로 다시 또 한번 또 받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성취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주어진 환경이나 소속사에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이런 게 아닌 우리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했는데 그런 성취를 얻었다는 게좀 보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소속사 없이 어쨌든 혼자서 스스로 아니면 뭐 동료들과 하는 그런 뮤지션들 또는 꿈나무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실질적인 좀 조언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소속사가 있고 없고는 앨범 작업이나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등에 중요하지 않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뮤지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오랜 시간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없이 활동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잠깐 이제 소속사가 있었죠. 그래서 경험을 또 해보기도 했지만, 물론 더 좋은 소속사, 정말 뭐 메이저 A급 뭐 이런 소속사가 있는 분들, 레이블이 있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고, 저는 또 그런 체험은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속사 있고 없고는 음악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그냥 하나가 아니네, 두 개네.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나, 두 번째는 마케팅적인 광고 홍보에 있어서 뭔가 좀 지원을 받는다,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음악 자체만 또는 앨범 자체만 놓고 본다면 소속사 없이도 너무나 충분하게 앨범 작업,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자기 돈이 좀 들어가야 되지만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디서 모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소속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소속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끼리 만드니까 뭐 소위 이제 인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어디 소속되지 않고 만드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디 음악이니까 또는 인디 밴드의 뭐 인디 뮤지션의 앨범이니까 이 정도면 적당해, 아니면 약간 아마추어 티 나거나 조금 더 프로 같지 않은데 야 우리 수준에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스스로 작업을 하더라도, 소속사 없이 활동을 하더라도 소속사 있게 활동을 하는 뮤지션과 거의 진배 없는 수준의 음악과 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다고 생각이 들고,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홍대 앞에서 밴드 생활하고 뮤지션 생활한다고 약간 마구리로 그냥 야 되는 대로 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소속사가 없어도 소속사가 있는 것만큼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일정도 잡고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점점 성장하지 않을까, 점점 좋은 앨범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이런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디 선정이 된다든가 지원 사업에 뭐 잘 뽑히게 된다든가 어쨌든 그런 뭔가 성취가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그래서 끝으로 뭐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도 그렇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오지랖인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노하우도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타인들, 또 우리 꿈나무 분들, 동료, 후배 뮤지션들도 궁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여서, 이 이후에도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뭐 궁금한 것들 더 있다 하면은 제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저희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뭐 이 영상이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든지 뭐 댓글이든지 조언이나 노하우나 뭐 코멘트 아니면 뭐 각자 멤버들에게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뭐 협업 뭐 이런 것들, 뭐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좋았고요. 영상이 많은 음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음악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소속사 없이 이제 이렇게 앨범을 준비하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이번 기획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차후에도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교류가 없던 음악인들끼리 좀 많은 이제 정보를 교환하면서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저희 밴드 이런 앨범 제작길 이렇게 상세하게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밴드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렇게 출연자로 참여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저희 밴드만의 또 앨범 작업에 어떤 또 특징이 있었고 하니까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대표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가 제가 이제 기획한 이유가, 아까도 살짝은 얘기했지만 좋은 노하우들이나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서로들 궁금할 거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요.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 밴드의 앨범 작업기를 먼저
먼저 해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밴드만의 작업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우리 밴드만 가지고는 너무 표본이 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의 발전이 이제 이뤄진 게, 다양한 밴드들과 다양한 뭐 밴드도 있고 개인 뮤지션도 있고 싱어송라이터도 뭐 또 장르도 다양할 거고요. 이런 뮤지션들이 이제 소속사가 없이 알아서들 스스로 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런 도전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또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이 뭐 얼마나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갑자기 앨범 작업이 후딱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못 주겠지만, 그냥 약간 멘탈적인 측면에서 야, 저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밖에 안 했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뮤지션들을 사실 이 프로젝트 기획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살짝 물어보면서 하는 게, 저렇게 작업했다고? 저 생각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쉽게 쉽게 작업을 했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뮤지션들과 밴드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용기를 좀 주고 싶은 그런 취지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속사가 있고 없건 무슨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의 앨범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디지털로만 그치지 말고 앨범 프레싱까지 해서 실제적인 CD나 뭐 LP, 바이닐까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굉장히 시스템 있고 체계적으로 소속사가 있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상의 날개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밴드들에 비해서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얘기들도 많은 거니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날개였습니다. 박수. 와. 이거 한 번씩 해줘. 응? 다 했거든, 다들. 안녕. 됐어, 끝. 오케이.